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1년 단위의 임대차 계약을 연달아 체결해도 상생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년 단위로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해도 상생 임대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씩 계약하죠.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1년씩 계약하는 집주인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세 같은 경우도 특정 지역들 이런 곳들은 1년씩 계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년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상생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상생임대의 임대기간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씩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자 그러면 임대기간 합산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직전 임대차 같은 경우는 상생임대인이 되려면 직전 임대차하고 상생임대차하고 두 개가 필요하죠. 그런데 직전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최소 임대기간이 1년 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년씩 계약하면 6개월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1년씩 계약한 거를 더해가지고 1년 6개월을 만들어야 하니까 임대기간 합산이 필요하고, 상생임대 마찬가지입니다. 상생임대는 최소 2년 이상 임대기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1년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역시 1년이 부족하니까 1년, 1년 두 개를 더해야 2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단위 임대차 계약을 합산할 수 있는 거냐, 이 질문인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생임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임대기간 1년, 1년 이 두 개를 더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합산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익히를 알고 계시더라도 주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이 주의할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 기재부의 답변 이것만 보고 아 그냥 임대차 계약을 1년씩 계약해도 다 더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더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질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2차, 3차 이렇게 연달아서 체결한 경우에 법령에 따른 상생 임대차 계약 임대기간 계산할 때 1년 단위 임대차 계약 2차, 3차 1년, 1년 이 두 개를 합산할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기재부가 뭐라고 했냐면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임대기간은 무조건 실제 임대한 기간 이걸로 기준한다. 그래서 그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넘었다면 그때는 법령에 따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재부가 조금 더 길게 설명했는데요. 또 어떤 설명도 있냐면 이 사례자의 사실관계와 같이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 임대차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체결한 경우로서 묵시적 갱신 등으로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을 보면 1년 1년 이걸 두 개를 더하는 건 맞는데 사실 이 기재부의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그 임대 기간을 더할 때는 그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혹시 여기까지만 보시고, 왜냐하면 기재부가 답변에 어떤 조건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만 보시고 아 그냥 1년씩 계약해도 해당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일정 요건을 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사례자의 사실관계를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자는 2019년 9월 달에 A주택을 취득했는데 이 A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은 나중에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실거주가 붙어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주택에 대해서 2021년 2월 달에 처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는 계약 기간이 2년이었어요. 21년 2월부터 23년 2월까지. 자, 이렇게 해서 상생 임대로 가정한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은 충족시킨 겁니다. 1년 반 이상이 됐으니까. 자, 그런데 이 기간이 끝나는 2023년 2월 달에 동일한 임차인과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때 임대 기간이 1년인 거예요. 23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그리고 이때 1차 임대차 계약 대비. 여기는 1차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이 1차는 직전 임대차가 되겠죠. 예.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가 떨어졌습니다. 인하했어요. 예. 깎아준 거죠. 그렇게 해서 1년 계약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4년 2월 달에 역시나 동일한 임차인과 세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도 역시 1년짜리인 거죠. 24년 2월부터 25년 2월까지. 그리고 이때 임대료는 두 번째 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네요. 자, 이럴 때 직전 임대차 계약은 임대 기간이 1년 반 이상이 됐으니까 충족했고, 이제 상생 임대차, 이건 임대 기간이 2년이 필요한데 1년씩 하다 보니까 두 개를 더하지 않으면 요건 충족이 안 되죠. 두 개를 더했을 때 2년 충족이니까. 근데 이때 기재부가 합산할 수 있다. 그래서 2년으로 상생 임대차 임대 기간은 충족한 거다. 내년 2월까지 임대 준다면.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일정 요건이 빠져있다고 그랬잖아요. 설명에. 그 일정 요건을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사례처럼 1년 계약해가지고 2차였죠. 예, 이 계약과 3차 임대기간 1년. 자, 이 두 개를 더하려면 종전 임대차 계약과 비교해서, 사례자는 2차겠죠. 2차 계약과 비교해가지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 3차겠죠. 그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에요. 증가하지 않았을 것. 증가하지 않았다는 건 뭘까요? 네, 종전 계약과 같거나 더 낮게 인하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더하는 겁니다. 자, 한번 앞서 그 사례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1차 계약 대비 2차 계약은 임대료를 인하시켰습니다. 그러면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상생 임대차 계약 조건 임대료 5% 인하로 올릴 것, 이거 충족했죠. 그리고 3차 계약은 2차 계약 대비 임대료가 같아요. 그러니까 종전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죠. 같거나 낮은 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3번과 4번의 임대 기간을 더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례자가 세 번째 3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두 번째 계약보다 단돈 1원이라도 임대료 올렸다면 그때는 기간을 더하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재부 설명에는 그게 좀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생 임대차뿐만 아니라 직전 임대차도 해당이 돼요. 이 사례자는 지금 상생 임대차 계약에서만 물어봤는데 만약 직전 임대차 같은 경우도 1년 계약하고 또 추가로 1년 계약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임대료 증가가 없다면 두 개를 더해가지고 1년 반을 충족시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년하고 또 1년 계약할 때 임대료 올렸다면 단돈 1원이라도 그러면 기간을 더하지 않는 거고, 직전 임대차 마찬가지고 상생 임대차 마찬가지고 반드시 굳이 여기서는 이제 사례가 1년이지만 1년이 아니고 아주 짧게 뭐 6개월, 8개월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어쨌든 그 임대 기간을 더하려면 무조건 다음 계약은 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가 없어야 됩니다. 네, 참고하시고, 물론 이제 직전 임대차하고 상세 임대차 이 관계에서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입니다. 뭐 여기까지 또 뭐 같거나 저가 된다 이건 아니고요. 직전 임대차든 상세 임대차든 부족한 임대 기간을 더하기 위해서 뭔가 합산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전 계약보다 임대료 증가율이 없어야 된다. 이걸 꼭 주의하시고요. 이 앞번 영상도 상세 임대였고 이번도 상세 임대인데 상세 임대가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그 상생 임대로 받는 혜택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재테크에 실수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